하고다 토클과 함께한 전화 영어 후기입니다. 화상 영어보다 전화로 목소리로만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거의 계속 yes, yes만 하는 yes man이 된 린 있습니다. 성수의 사주 보러 갔던 얘기 중이었어요. 바디랭귀지를 할수 없으니 설명하기 더 어렵더라고요. 예스랑 음만 계속하고 있네요. 사주 보러 갔더니 2025년에 대운이 터진다고 했다. 블라블라블라 했다는 내용. 파고다가 만든 1대1 전화 영어인데요. 홈페이지에서 강사의 이력, 발음, 성별, 전공 등을 보고 전담 강사를 선택하는 1대1 전담 강사제예요. 나의 전담 강사가 배정되어서 매 수업 같은 강사로 진행되니 학습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수업 내용이 녹음돼서 다시 들어볼 수 있고, PC 버전으로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피드백이랑 잘못 사용한 표현을 고쳐준 것을 수업이 끝나고 피드백을 바로 볼수 있는 것이 매력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전화로 하다 보니 좀못 알아듣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첫날보다는 점점 나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음날 광복절이어서 광복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은 이날도 못 알아듣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예스맨이던 때보다는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계적인 수업을 원한다면 파고다 토쿨 전화 영어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